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20페이지의 권리의 변동입니다. 제가 이제 교재에는 필요한 것만 넣어놨는데, 뭐,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건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원시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승계취득인데, 승계취 두 가지가 있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이전적 승계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설정적 승계죠. 우리가 정리할 것은 교재에 있는 권리 변경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다. 왜냐하면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의 변경이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를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은데 권리자로 살수 있는 일에 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도 안 바뀌고 양도 안 바뀌는데 파워, 힘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적법행위죠. 자, 교재 보시면 적법행위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입니다. 일단 나는 기준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는 준법률행위인데, 특징은 이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준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죠. 자, 준법률 종류를 지금 네 가지로 정리해놨는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2번,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는 용소입니다. 일단 우리가 용소는 말 그대로 용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소인데 감정의 표시고 준법률행위고 좀 추가로 기억한다면 용서한 사실을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다. 용서한 사실을 가지고는 이원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은근히 양은 많지 않지만 시험이 가끔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왔죠. 1번입니다.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금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죠. 승계취득입니다. 이거는 이전적 승계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 1번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맨 처음으로 갖는 것이니까 원시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2, 3, 4번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보호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의 권리자가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시취득을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한 소유권 취득 다 민법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가? 원시취득. 이거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에게 도달 필요도 없다. 이거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험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업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따라서 1인이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폭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고 하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우리 판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니은번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디귿번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데, 사임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1번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기억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의 설립행위이기 때문에 다음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의 일반이 나오죠. 첫 번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 있으면 법률 성립하고요. 또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은 일반적 성립요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들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성립요건하면 요물계약, 요물계약하면 성립요건 이렇게 좀 떠올라야 되고요. 요물계약이 뭐가 있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입니다.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입니다.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의 이전도 성립요건이고,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상광고 계약에서 시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요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 있는 거고요.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에 대한 유효권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죠. 이건 우리가 권리의 주체에서 이미 공부한 거죠. 또 의사표시가 난 유효요건은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거는 의사표시 따로 공부할 거고요. 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목적의 확정에서 밑에다가 가능성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고요.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또 교재에 자세하게 정리해놨지만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가능해야 유효하지고 불가능하면 무효일 텐데, 첫 번째 계약할 것은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는 것은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댐을 건설하고 물을 다 퍼낸 후에 금속 탐지에 뒤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대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요.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는 것은 불능인 거죠. 이 불능이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채권법 강론에서 말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로 가거나 아니면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데 이것도 채권법 강론에 가게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 거죠. 세 번째, 목적이 어떻게 해요? 적법해야 됩니다. 일단 적법해야 되는데 이미 법규 위반하면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적법에서 그 법은 강행법규만을 의미하는데 민법에서 강행법규는 대부분이 효력규정이에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강행규정이지만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맞지만 법률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아닌 것들을 기억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택관리사시험이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거. 그래서 첫째, 중간생략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중간생략등기 자체는 유효한 거고요. 또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도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서 전매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매행위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반사회적 법이 따로 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자,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거든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지금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은 다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인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하게 되면 일단은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는 유효권인 거죠. 자,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행위에서 본인의 추인은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뭐죠? 정지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입니다. 시기부 법률행위. 자,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따라서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뭐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다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은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시키니까요. 따라서 이 주무관청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학교 기본, 학교가 뭐죠?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은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 학교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이 허가하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효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그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예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거든요. 따라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니까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유효요건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히 표현했죠.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일단 이렇게 나눈 거죠. 자,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뭐 첩계약이다, 범죄계약이다, 도박이다,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같이 그 자체가 반사회 정의가 있다. 당연히 무효고요. 그리고 따로 기억할 것은 변호사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 매매면 매매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반사회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첫째, 금전적 대가가 결합된 경우죠. 뭐가 있습니까? 본대로 정당하게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에도 무효가 되고요. 또 아니면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 결합된 경우 그래가지고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그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면 당연히 아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어떤 형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투기 행위도 일종의 이익 추구 행위 때문에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반사회적인 법률 효과는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물론 절대적 무효고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고요. 나쁜 짓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 측에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를 해줬다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의 소유권은 누구에 관하냐? 상대방 측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이미 이 빌라는 첩인 을에게 기속이 된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12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오네요.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교재단 그림 보시면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만약 갑이 병에게 두 번째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럼 을은 어떡하냐? 제일 매수인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니라 무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제일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배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병의 등기는 무효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죠. 근데 조심할 것은 갑은 자신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병에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금이니까. 다만 제일 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이러한 이중매매를 혹시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상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병이 또다시 정과 매매기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고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일단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해요. 자, 주관적으로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교입니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 궁박이란 말은 뭐냐?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인 거죠. 그 다음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특정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 이러한 불공정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설 무경험은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가 있어야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매매면 매매할 당시를 기준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객관적 가치만을 따집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백사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법률 행위에 적용됩니다.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 행위에도 적용되겠죠. 다만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증여는 항상 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현재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무효입니다. 이것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무효니까. 다만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받지 못하고요. 피의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법률의 해석이 나오죠. 일단 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의 해석이라고 해요. 자, 의사는 규정에 나오는 것처럼 계집이에요. 계집 팔고 싶는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냐 집이냐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연적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집 팔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이 규범적이니까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마음, 의사가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속마음대로. 자, 여기서 이제 수험들 기억할 것은 사고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내심적 의사대로 법률행위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인 거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 결과죠? 자연적 해석이 결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죠. 1번,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4번 보시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깽끗이에요. 자, 우리가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어요. 민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는 변호사가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는 변호사가 받기로 했다더라도 반사회적이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아니라면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1번,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 채무 회피도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3번, 이건 따로 기억할 건데 이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인,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주주직을 양도하기로 했어요. 이 자체는 반사회적이죠. 근데 문제는 양도가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종교법인이 그 사람을 주주로 임명한 행위입니다. 종교법인의 주주 임명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나중에 제가 대리권할 때 설명드릴게요. 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이 답이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당시의 객관적 가치만 고려합니다. 따라서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하여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는 거죠. 3번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일단 3번 보시면 법률 성립을 해야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를 알지 금의를 알 수 없을 때는 게 보충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3번 법률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질문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오프시 우연치입니다. 계약 당사 쌍방이 X 토지를 계약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의사대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오프시 우연치기잖아요. 따라서 계약서에 착오로 Y 토지를 기재했더라도 X 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5번도 X가 되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27페이지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